네, 이번에는 성체 성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라파엘 천사단을 이렇게 하면서 짓고치기 첫 번째 집을 고쳤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. 그분은 장애우를 둔 자식을 둔 그 어머니 이렇게 모자를 함께 사는 집이었는데요. 컨테이너 박스에 살고 있었습니다. 신청이 들어와서 라파엘 천사 단원들과 함께 그 집을 방문을 했는데 너무 열악하더라고요. 뭐 쥐들이 다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고 뭐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고 집도 너무 비좁고 그리고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그래서 이 집을 고쳐야 되겠다. 그래서 그 주변을 다 그 판넬로 이렇게 덧대고 지붕도 이렇게 덧대가지고 어떤 방열이나 이런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집이 정리가 되고 더 견고해지고 그리고 깨끗해지고 쥐약도 다 뿌려가지고 쥐들도 다 없애고 그래서 너무나 그분이 기뻐하면서 저도 천주교 신자가 될 수 있을까요? 물었을 때 그럼요 얼마든지 주님께서는 이렇게 환영하십니다 해가지고 그분이 성당에 오시게 되었고 예비자 교리를 6개월간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시게 되었죠. 그러면서 성체를 모시게 되었는데 그때 성체를 드리면서 주님께서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지금까지 함께하고 계셨고 눈여겨보고 계셨구나 그러면서 이 성체 성사는 얼마나 사랑의 성사인가 라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었고요. 또 생각나는 것은 라파엘 천사단 짓고 치면서 모녀가 함께 사는 집이었습니다. 중학교 2학년 딸을 둔 아버지 둘이서 사는 집이었는데 그 전에 살던 집에서 집세를 제대로 낼 수 없어서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집을 나오면은 집이 없기 때문에 딸과 헤어져야 한다는 딸이 시설이나 이제 그런 데로 보내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런 딱한 집이 있구나 하면서 또 라파엘 천사단원들과 함께 그 집에 방문을 해서 이제 상황을 보니까 지붕만 있고 그 다음에 기둥만 있는 벽도 없고 밑에 바닥도 다 흙밭인데 그 산동네에 있는 어떤 집을 그 구매를 하게 되셨더라고요. 그 주변에서 어떤 수녀원에서 500만 원을 지원해 주셔가지고 간신히 그 건물만 구입할 수 있었고 그 집을 고치려고 하는데 혼자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진척도 너무 더디죠. 그래서 저희가 가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우리가 다 깨끗하게 리모델링을 해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때서부터 이제 작업이 시작이 되었죠. 한 달간에 걸쳐서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바닥을 다 땅을 파고 보일러를 선을 다 깔고 그리고 시멘트를 다 들어붓고 벽을 만들고 하수구도 이렇게 설치를 하고 방도 이렇게 만들어서 침대까지 이렇게 놔드리고 너무 깨끗해진 집. 그래서 그 완성되는 날 그 아버지와 딸이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단원들과 함께 모두 다 껴안고 눈물을 흘렸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. 그러면서 이제 성당에 와서 미사를 봉헌을 하는데 그 자체로 감동이었던 것 같습니다. 미사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. 몸은 천근만근 힘들었지만 봉사 끝나고 미사를 하는데
그냥 그 주님의 그 마음이 온전히 다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. 그러면서 또 미사 경문 하나하나가 다 가슴 깊게 와닿았고,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, 또 내 피다 하는데 마음이 너무나 이렇게 감동적으로 다가왔었고, 아마 울컥하더라고요.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. 그러면서 그 봉사했던 단원들 씻지도 못하고 이렇게 미사 봉헌하는 분들도 계셨는데, 온 몸이 다, 옷이 다 먼지투성이고, 그리고 또 손도 시멘트도 묻고 페인트도 묻고, 그 손에 그리스도의 몸 하면서 성체를 내려놓는데, 정말 그 주님께서 고맙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것이 많이 느껴질 수 있었고, 너무나 주님 그 사랑을 온전히 이렇게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성체성사는 정말 하느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정말 그 안에서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당신을 드러내시고 당신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온전히 다 보여주시는 그런 성사라는 것을 항상 느끼게 됩니다. 우리에게 그런 따뜻한 사랑의 성사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항상 봉사하고 나누는 그런 성체성사적인 삶을 실천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성체성사를 통하여 더욱더 큰 은총과 그분의 사랑을 더욱더 많이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. 감사합니다.